아이고, 아이고. 아유, 리아야, 어휴.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아빠랑 오늘 지금 목욕탕 가는 거잖아? 맞아. 아빠랑 오랜만에 목욕이라서 기분이 좋은걸. 아이, 근데 사실 거짓말을 쳤어. 뭐? 너랑 목욕탕 간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나는, 오늘 아빠는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거든.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오늘 너를 이용해서 거짓말 친 거라고. 뭐야, 아빠 정말 나빠. 그러니까 너 혼자 오늘 목욕탕 가고 이따가 만나자. 어? 뭐야? 일로 와. 어? 오늘 가가지고 데뷔리 아저씨한테 때도 밀어달라고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알겠지? 아빠는 간다. 들어가. 아빠. 아야, 오늘 드디어 골프를 칠수 있어. 으유. 혼자서 목욕이라도 즐겁지.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뭐야, 오늘 아무도 없나? 계세요? 계세요? 뭐야? 오랜만에 목욕탕, 기분 좋은 목욕탕, 혼자서 목욕탕.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잘수 있어. 팬티를 안 입었어. 맞아. 얘야, 좀 도와주겠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그래, 고맙다. 고맙다, 얘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고맙지만 얘야, 여기 목욕탕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문이 있는데 그거 들었냐? 어떤 얘기죠, 할아버지? 이 목욕탕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애는 이거 목욕탕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단다. 알겠지? 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그래, 안녕. 할아버지도 그런 소문이 어디 있다는 거지? 목욕이나 해야겠다. 즐거운 목욕, 즐거운 목욕. 좋아, 목욕하러 가보실까? 목욕해볼까? 어잉? 오늘 목욕탕에 아무도 없잖아? 내가 전세네, 꼬만 전세. 오늘 다 목욕탕은 다나 혼자서 즐기는 거야. 샤워하고 시원하잖아. 오늘따라 내가 벗겨지는 기분이야. 좋아. 오늘은 남자답게 아무도 없으니까
뜨거운 물부터 한번 도전해봐야지. 도전. 역시 안 되겠어 뜨거운 물은. 나로선 무리야 무리. 아직 난 남자가 아닌 걸까? 아, 오라 오라.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지? 개꿀이구만. 아. 어? 뭐야? 어이, 왜 저렇게 부셔지지? 으스스하잖아. 뭐야? 아무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겠지 뭐. 오래 오래. 어, 사람 왔다. 어, 당이 왔으니 오지게 한번 샤워해 볼까. 어. 이제 이제 와우 사나이답게 물 낭비. 와, 저 등에 있는 문신을 봐. 완전 무서운 아저씨인가 봐. 아, 조금만. 아이, 시끄러워. 아, 어? 꼬마 녀석이 있었잖아. 꼬마야, 안녕? 오, 무서운 아저씨다. 야, 꼬마야, 잘 봐라. 그 쪼꼬미를 달고 내가 하는 걸 잘 봐. 여기 천도씨 물. 요 정도는 돼야지 사나이의 때를 먹일 수 있지. 아니에요, 아저씨. 그건 아저씨가 무슨 니켈구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쪼꼬미 녀석 잘 봐. 뭐야, 아저씨도 그냥 가오제비였네. 어? 이 녀석이 말이야,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배운 거야? 어? 그럼 아저씨, 저기 가서 냉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냉탕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냔 말이에요. 호호호, 이 쪼꼬미 녀석. 잘 봐, 사나이란 말이지. 이런 데는 그냥 가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 봐. 특히 사나이라면 이런 목욕탕에서 안전을 주의하지 않고 뛰어가야지. 와, 아저씨 대단해. 아저씨, 저... 아, 나 숨어. 뭐야, 아저씨. 냉탕에 나오지도 못하네. 에이, 뭐야 아저씨. 에이, 목욕탕이 이상한데? 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그 말이다 뭐야 아저씨. 그냥 아저씨 수영 못하네. 아저씨 아니야. 남자 아니다. 오늘따라 이상한걸. 이 목욕탕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정말 위험한 느낌이야. 사나이라면 알 수 있지. 아저씨 남자 아니네. 뭐?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 문신충 대태기한테 그런 소리를 해? 오우. 녀석 잘 봐라. 저기 있는 저 찜질방. 저기는 사나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온도를 갖고 있지. 안돼 아저씨. 안돼 아저씨, 죽으려고 하는 거야. 녀석 사나이는 100도 정도에 죽지 않아. 위험하다고 아저씨. 녀석 저리 가. 역시 이 사나이 같은 정열처럼 100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 따뜻해 따뜻해. 아, 따뜻하지 않아. 아, 뜨거워. 아, 내 엉덩이에 태양이 있는 것 같구만. 아, 아저씨가 불타고 있잖아. 아저씨, 여긴 온도 100도가 아니라 99,999도라고요. 얼른 말아요. 문 열어. 우와. 아무리 봐도 여긴 이상한 거지. 아저씨 가오 그만 잡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저랑 있어요. 아, 여기는 어린이 불 같은데. 따뜻하당. 아, 이런 데 있으니까 말이야 옛 추억이 생각나는구만. 어? 내가 옛날에 이런 탕에 들어와서 말이야 이렇게 오줌을 지렸어. 와, 더러워. 아, 좋구만. 추억이 떠올라. 빨리 화장실 가요 아저씨. 아유, 원래 말이야 사나이는 화장실 가지 않는 거야. 하지만 너 때문에 특히 특별히 가주도록 하지. 빨리 가요 아저씨. 아, 어디 화장실 좀 오지게 들어가 볼까. 지리고 지리고 오지고.
이 목욕탕은 미쳤어? 난 여기 나갈 거라고! 뭐야? 전기통에서 빠졌다. 이상한 아저씨네. 휴, 목욕도 다 했겠다. 집에서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오늘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기분이 좋아. 어? 저거 뭐야? 가라앉은 머리 진짜였나봐. 뭐야 저거? 도망쳐! 진짜였나봐. 도망쳐 모두. 뭐야 이거? 불 다 꺼지는 거야. 빨리 도망쳐. 와, 이 목욕탕은 미쳤어. 와, 저거 전영이신이었나 봐.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뭐야 여기?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와, 여기 귀신 전지인가 봐. 뭐 줄까? 뭐야?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저녁이실까? 잠깐만요! 저 화장실 휴지 있고요! 여긴 남자 목욕탕이니까 나가주세요! 아유, 부끄러워. 아유, 죄송해요! 땅이 있다고! 퇴!